오랜만입니다. 신문 기자는 오랜만이죠? 잠시만. 이 그림이 이제 전주 소피아 여성 의원, 주재균 원장님의 소유입니다. 현재 제가 돈을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8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그 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거의 2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4 정도 나오는데 뭐 할인 판매했습니다. 제가 좀 급해서 신문 비전 하기 전에 이제 두재경 원장님 말고도 큰 철강 회사를 하시는 분이 화실로 또 그림을 사러 오겠다고 하셨고 이제 갈수록 좀 이제 돈이 더 많은 계층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값이 오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구매자들이 점점점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부자 구매자가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볼수 있어 간단하게. 그래서 저번 서울문화 투데이 칼럼 제목이 제가 쓴 칼럼 제목이 감각적 정의와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감각적 잘안 보이죠? 정의와 자이가르닉 효과. 그래서 이제 칼럼을 쓸 때마다 학자 한 명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신력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 칼럼에는 자크 랑시에르,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의 책 모던 타임스에 나오는 예술과 정치의 시간성에 대한 게 이제 뭐랄까 여기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감각적 정의라는 거는 뭐 세밀한 인권이라고 볼수 있죠. 감각하는 감각이 있는 존재들의 이게 그 생명성을 누리는 그 감각에 대한 복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인권, 동물권, 식물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인권은 여기까지 증대돼야 되고 동물의 권리는 또 여기까지 가야 되고 뭐 소수자 인권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모든 것을 그냥 한마디로 통합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그게 감각적 정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개개 감각의 주체들의 느낌을 존중해 주는 거. 감각적 정의죠. 어떤 너가 여가 시간을 즐기려면 일주일에 주 4일, 5일은 노동을 해야 돼. 이런 거는 궁극적인 감각적 정의가 아니에요. 노동과 취미와 휴식과 놀이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감각적 정의예요. 그래서 제 그림이 바로 그런 어떤 다양성이 꽃피울 때, 그런 세상이 올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이상향을 그린 그림이 이제 감각의 정원이란 그림인데, 12월 말에 이제 저기 동탄의 파낙토스로 운영하는 엄명희 씨가 있어요. 그분이, 원래는 별꽃바다를 주문했다가 갑자기 감각의 정원으로 이렇게
그림 주제를 바꿔버려 가지고 살짝 더 바빠졌는데 지금 그걸 먼저 받고 싶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감각의 정원 50% 그리고 있고요. 저거에서 저 감동의 정원 저기 보이시죠? 가운데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생각, 사상과 제 그림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것이죠. 오늘 어제 신문부터 좀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제 신문부터 전에 왜 지뢰 폭발 사건으로 여기 김정원 중사 있는데 김정원 중사 이제 다리가 절단됐잖아요.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스마트 로봇 의족을 상용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신경의 연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보행 패턴을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의족이. 급속도로 이 부분 발달할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면은 전망이 좋아요. 인공지능보다는 바로 이런 로봇이나 사물인터넷이나 커넥티드카 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근데 제가 이 김정은 중사를 특히 첫 소식을 올리는 이유는 제 고등학교 후배고 동창회 때 저랑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또 한번 언급하고 싶었어요. 이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아주 적나라하게 약 30년간 추적한, 그러니까 사당동 철거민이라는 게 이때 아마 박정희 때 철거당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때 뭐 무자비하게 그 재개발할 때그 깡패들한테 쫓겨나야 했던 바로 그 책 제목이 조명이 안 좋아지네. 불 하나 켜서 잘 보일 건데 책 제목이 사당동 더하기 25. 그러니까 25년의 추적 기록을 쓴 책인데 사당동 철거민의 삶을 4대를 추적한 겁니다. 4대를. 그랬더니 증손녀까지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주거비를 감당을 못하고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런 끊기가 참 쉽지가 않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뭐, 팔수 있는 건다 팔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노동력을 팔고, 몸도 팔고, 주민등록증도 빌려주고, 대포통장도 팔고, 모든 걸 팔면서 생존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이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이렇게 뭐 거기가 판자촌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들을 대책 없이 쫓아냈을 때 3대, 4대까지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건 뭐 제가 감각의 복지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죠. 이 감각의 정의까지 가려면.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그때는 제가 정확한 자료 없이 한 거였어요. 뭐였냐면은 김정은이 과연 핵리스트를 공개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핵리스트가 미국에 공개가 되면 미국은 더 손쉽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 게임이죠. 믿을 수가 없으면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역사상 핵리스트를 북한이 핵에 대해서 공개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더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IAEA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기서 그래 했으니까 내가 또뭐 해줘야지 이렇게 한게 아니라 지금까지 뭔가를 공개하면은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더 특별 사찰하겠다 하면서 상대방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핵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개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두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까지 해서. 그래서 핵 목록 신고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의 내용은 뭘까요? 북한이 공개를 안할것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의회는 플랜 B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평화롭게만은 갈수 없다.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의 노력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피해를 더 줄이는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또 그것만 있는 그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니죠. 수도권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또 그런 점도 있고, 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다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죠. 자, 다빈치 작품을 복원하고 보관하는데 우리나라 한지를 쓴답니다. 우리나라 한지 정말 대단하죠. 그 닭종이 닭나무의 그 섬유질이 길고 중국산 닭나무보다 더 길고 뭐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 산삼이 더 성과가 좋듯이 닭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야, 리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 우리 한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배점용으로 아주 좋거든요. 아주 그 부스러져 버릴 것만 같은 그 그림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한번 제가 직접 해본 건데 그걸 배접이라고 그러는데 스프레이로 이렇게 물을 샥 뿌려주는 거죠. 그 온도가 들어있는. 그 다음에 한지도 역시 물을 적셔서 샥 덮어서 싹 덮은 다음에 말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스러질 것 같은 종이도 뒤에서 한지가 잡아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 때 화선지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동양화는 뒤에 배접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순지로 보통 배접을 했죠. 순지는 얇고 질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주 꽤 이렇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요. 손만 대면 찢어져 버려요, 화선지는. 그거를 배접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장지에다 그려버리죠. 잘안 찢어지는 종이에다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되지를 않아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정보 쪽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규제를 푼다라는 게 굉장히 정교한 일이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이 정교한 이 일이니까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것을 법률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정당이 여러 개가 되면 한 이슈로
우리 이거 연구하자 해가지고 여러 정당에서 이렇게 이걸 연구하는 국회의원들이 동아리처럼 모이게 되고 그것을 입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건의하게 되고. 근데 이 여러 당이 없으면은 이 주제로 만약에 모였어요. 정보 관련 규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딱 모였는데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자기 정당에 불리해. 자기 정당이 뭔가 예산을 따가기도 불리하고 자기 지역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고 표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방해합니다. 이 연구하는 걸 방해해버린다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 양당제예요. 다양성이 상실이 되면은 깊이 있는 이런 입법 연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필요한 거죠.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물갈이 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단식 투쟁하고 있는 그 손학규 대표의 저는 진정성을 믿는 편입니다. 한번 목숨 걸어볼 만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륜 있는 정치인이 목숨을 걸고 한번 투쟁해 볼 만한 이슈라고 봐요. 제 목이 좀안 좋죠? 어제는 아무튼 어제 또 거기 전세 이사 갈집 보일러 고치느라고 비 오고 피곤해서 이제 한 10시, 9시 반쯤 자서 지금 새벽 2, 3시에 눈 떠서 지금 아직 4시가 안된것 같은데 그래서 잠자다가 바로 지금 3시 8분이네. 잠자다가 바로 일어나서 근데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예술가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글쓸 때. 아침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게 도움이 좀 되죠. 미래 공장에서 가장 연륜 있는 엔지니어는 AI다. 인공지능 로봇이 안목지까지 익히고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뉴스는 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로봇을 대비하는 진로 지도를 할때 선을 쓰는 기술들, 안목지 기술들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마 5년 후면 쑥 들어갈 겁니다. 결국에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안전한 것은 호모 루덴스와 관련된 것밖에 없다라는 결과. 뭔가 이건 분명히 생산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 인간이 이걸 왜 하지? 근데 해보니까 재미는 있네 뭐 이런 거. 이런 쪽이 아니면 희망이 참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덩어리로 두뇌에 물리 주기. 조지 밀러 교수가 그걸 연구했네요. 1956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 조지 밀러 교수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인간은 이게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건데 5가지에서 9가지 정도의 구분된 정보를 단기적으로 머릿속에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잼을 부른다거나 어디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와인을 고른다거나 할때 엄선된 한 6가지 정도의 우리가 우리 소비자들 위해서 엄선해서 6가지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했을 때 만족도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와인 전문가라면 한 200가지가 있어도 만족도가 좋을 거예요. 다 아니까. 그러나 자기가 먼저 이렇게 깊이 공부한 분야가 아닌데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제가 그림을 한 5종류만 보여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바로 그 작업 기억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 1956년에 조지 밀러라는 교수가 했네요. 이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책을 쓸때 이제 저 교수 이름만 생각이 나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책을 쓸때 검색할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면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라는 걸 기억. 자, 여러분, 비만이 한국도 자꾸 늘어가지고요. 사회적 손실이 1년에 11조래요, 11조. 여러분, 먹는 양을 줄여야 돼요. 제가 이 그림 관련된 카네기 전북 거기 강의를 준비할 시간을 제가 이틀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PPT를 제대로 준비해야지 했는데, 연속으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서. 그래서 와, 저 문을 안갈 수가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그 후원했던, 그 재료비 후원했던 친구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폐렴이 악화돼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이제 친구도 이공계다 보니까 의학적인 지식도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제명대로 못 사는 것에 두 가지 베이스 질병이 있어요. 미병 수준, 질병인지 아닌지 모르는 수준이 있고, 완전히 위험한 질병이 있는데, 가운데 관문처럼 두 가지 질병의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뇨하고 고혈압이에요. 당뇨하고 고혈압. 자,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생존율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내가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장수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병원비를 엄청 들여도 장수 불가능해. 그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하지 못한다. 사실 예방을 해야 돼요. 치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봐봐. 하루 10시간 앉아서 일하면 당뇨병의 위험이 1.6배다. 몸을 안 움직이면 너무너무 당뇨병이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몸을 안 움직일 거라면 적게 먹어야 돼. 그냥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일하는 게 나아요. 근데 또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적 허기감이 또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그러다 보니까 막 라면, 탄수화물 빵막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이 조기 사망, 당뇨, 고혈압하고 다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와 고혈압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비만이라는 거. 비만되는 과정에서 이미 당뇨는 걸리는 것이고, 비만이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고혈압이 되는 거죠. 심장에 부담이 되죠. 거기에는 뭐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까지 생기게. 혈관도 살이 쪄요, 혈관도. 몸이 살이 찌면. 그러니까 혈압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보세요.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등 각종 성인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평소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요. 자, 심리적인 허기,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하나의 그 육체적인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미병이라고 그러고, 또 양의학에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지금 잠시 생각이 안 나네. 제 PPT에는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심리적 허기를 채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비만 단계가 오는 것이고. 저도 지금 복부기만. 그 다음 단계가 당뇨와 고혈압인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질병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십 가지 성인들이 걸리는 병이 당뇨와 고혈압 다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 망막이 황반 변성이라든지, 뭐 심부전이니, 각종 염증, 피부병, 통풍 다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최초에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정신적 스트레스하고 비만이 되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심리적 허기. 그러니까 자, 비만까지 넘어가지 맙시다. 넘어가지 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자, 심리적 허기를 관리하는 게 뭐죠?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그게 뭐예요? 감각적 복지예요. 감각적 복지. 그러니까 좋은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감각적인 어떤 복지가 없이 그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은 일종의 그 인문적 복지, 문화적 복지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세상 자체가 아주 풍요로운 문화 다양성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덜해지게 되고 심리적 허기가 들지 않게 되고 그러면 비만으로 가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당뇨와 고혈압이 안 걸릴 것이고 이렇게 쭉쭉쭉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웰빙이고 힐링이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감각적 문화적 복지 국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내후년에도 제 그림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내년까지는 좀꽉 차가지고요. 굉장히 바쁠 것 같고요. 그림 그리느라고. 뭐 이런 거참 기분 좋은 게 찜질방 갔다가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불나는 걸 예방한 소방관 이야기인데 생활이 그냥 소방관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랑 쉬러 갔지만 불이 날것 같으면은 불 끄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의사라도 의사가 휴가 중이지만 사람이 쓰러지면 회생 절차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이거 심장 마사지 들어가는 거죠. 예술가는 세상 모든 곳에서 예술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문에서 발견하는 것도 그런 거죠. 뭔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뭔가 구도가 나빠. 좀 색깔이 좀안 좋아. 그러면 이거 고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수정을 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신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안타까운. 우리나라가 신뢰 지수가 낮기 때문에 신뢰 지수가 낮게 되면은 왜그 검증 비용이 들어가면서 그게 GDP의 10%에서 20%를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내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몇 퍼센트를 믿을 수 있느냐 했을 때 한국이 27%가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낯선 사람이라고 낯선 사람이 아니더라도 10명 중에 7명은 의심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주변 사람. 저도 좀 의심은 하진 않는데 저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 동업을 안 한다거나 이게 독립적으로 혼자서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한다면 저도 사람들 많이 의심하게 되겠죠. 선진국일수록 신뢰 지수가 높아요. 노르웨이가 가장 높네요. 스웨덴, 노르웨이가. 근데 놀랍게도 중국이 상당히 높아요. 약간 우리나라 왜 60, 70년대 그 농촌 분위기 아시죠? 그 정서. 어디 가서든지 뭐 낯선 사람도 재워주고 밥도 한끼 먹이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아직 중국이 약간 그런 정서가 남아있는 거죠. 신뢰지수 도표인데 이게 중국입니다. 세 번째가 맨 앞이 한국, 그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상당히 높고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또 칼럼에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신문을 보관을 해야 돼요. 오늘 밀린 신문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교육에 관련된 강의 하면서 입시 제도가 바뀔 거라고 얘기한 적이 많거든요. 자, 글쓰기하고 인성 면접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자소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쓰게 한다. 자소서 봐주면서 돈 버는 거 하기 어려워진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자, 공교육에서 어떤 토론 수업이라든가 뭔가를 생각해보는 생각의 시간이 많은 경험을 공교육에서 주지 않았을 때 결국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가 되는 좀 특별히 그런 학원에 다니는 애가 유리해지는 현장에서 자소서를 쓰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주제를 주고 글을 쓰라고 하고 현장에서 면접을 보니까. 그걸로만 판단을 하니까. 그리고 수능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 평가가 그러니까 최저 등급제가 점점점 사라진다. AI 시대의 입시 제도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AI 시대. AI 시대의 진정한 인재는 누구죠? 인공지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 또는 협업할 수 있는 인간이 도움이 되겠죠. 호모 루덴스의 시대는 그 진중권 박사의 호모 루덴스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좀더 미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진중권 박사는. 이런 호모 루덴스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중권 씨는. 호모 루덴스 시대에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루덴스의 하청업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청업자. 근데 그게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왜 틀린 말이냐? 그게 지금 통찰력 있는 발언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AI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 기능이 좋은 인간은 그냥 무용지물 돼버리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기능에다가 호모 루덴스의 기능이 결합된 사람만 인공지능하고 협업이 가능한 것이고. 아주 극도의 호모 루덴스, 감각적인 기능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인공지능을 자기 부하로 이렇게 부리면서, 스텝으로 쓰면서 경제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제가 전에도 많이 했으니까요. 자, 또 아까 뭐 핀테크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전혀 그 스마트한 입법을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케어 쪽도 법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서 이번에 뭐 영리병원이 출발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교하게 입법을 해서 제주도에서 외국인들이 오는 영리병원이 한국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까라는 그 정교한 입법적인 설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용구를 안 해. 둘이 싸우느라고 국회의원들이. 고령에 단식하고 있는 이 손학규 대표님 힘내시고 정말 목숨 한번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글쎄 한 21일쯤 가면은 그 전에 좀 뭔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게요. 이런 제목, 지식 생태계의 복원 없이 세상은 안 바뀐다. 이런 이제 칼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생태계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이런 게, 그
어떤 입법 생태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가 이제 공교육을 동아리 중심으로 혁신하자. 교육 생태계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 선진국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곳곳의 생태계가 바뀌면서 되어가는 것이지, 그냥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아마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늘면 고용이 줄어든다. 아, 뭐, 이건 뭐,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있어 왔던 현상이에요. 아마존 효과.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고, 왜냐면은 그, 싸게 파니까, 온라인에서. 고용을 줄인다. 점점 더 온라인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두번 정도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진정성은 미국이 정말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한번 이핵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인가의 진정성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건드리느냐 아니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 계속 인권 문제 건드리고 있거든요. 개인까지. 이게 뭐냐면은요, 그 수위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권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수교를 정상화하고, 핵을 제거하고, 북한 사람들을 내 복지, 인권 복지, 문화적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미국이 힘을 쓰겠다.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게 맞아요, 상식적이고. 근데 니네들 인권 안 좋아지면 대북제재 못 풀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 못 해.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옆집 아저씨한테, 너는 왜 그렇게 결혼기념일날 응? 자기 아내한테 말이야 다이아몬드 반지도 안 해주고 말이야. 역시 거기 사정이 어려운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아무튼 돈이 없어. 근데 너 저기 최소한 패밀리 레스토랑은 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인권 문제는 워낙에 신성하고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라는 게, 제가 지금 실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그 체제상 지금 쉽게 자기 국민들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초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국민들을.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옆집 가족을 사랑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짝사랑했던 여자랑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게 저 가족을 도와주고 싶어. 정말로 진심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집 자식들 만나면 용돈을 주겠죠. 애들한테 용돈 주는 것은 좀 오해 안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아내를 예전에 그 사랑했었던 사이라는 거를 이제 밝히기 싫어 나는. 근데 이제 잘해주고 싶어, 옆집을. 그럼 애들을 용돈 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먼저. 그러면 실천적으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굶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적십자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옆집 애한테 용돈 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옆집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내가 이제 다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각자 따로 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 싫지만 그 옆집 아저씨를 돈을 벌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패밀리 로스터를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북한에 뭐 정치적으로 잘 해석해 보면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뭔가 수위나 순서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인권 문제를 계속 건드리기
유전자 검사 등 의료 규제 푸는 정부. 이거는 지금 한겨레에서 의료 규제를 푸는 걸 비판하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 산업으로 포장된 의료 영리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명분으로 허용을 압박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관점의 다양성이 부족해요. 영리병원 하면은 뭐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입법을 하면 될거 아니에요. 지금 영리병원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얻어내고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어떤 병원 간의 연결망을 블록체인 보안으로 그걸 더또 철저히 하고 개인 신상이 전혀 다른 사람들 해킹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기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겠죠.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동아일보하고 한겨레신문을 동시에 보잖아요. 보면은 이제 동아일보는 그 자유한국당 쪽을 좀 너무 많이 지지하고 여기 한겨레신문은 좀뭐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걸 제가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3의 길이 있다라고 이제 신문 비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3의 길을 떠나서 국가적인 비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하고 똑같죠. 강점을 살려야죠, 강점을. 한국은요, 의료 쪽으로 강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의대를 선호하는 그 연수가 굉장히 쌓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 그쪽에 창의성 있는 애들이 많이가 있단 말이에요. 의대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 성적하고 창의성이 정확하게 비례하진 않지만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수능을 고득점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속 뭔가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을 융합하는 속도가 빠른 애들이 의대에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유독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의료 쪽에 규제를 더 풀어주면서 입법을 정교하게 하고 영리병원도 일부 허용을 하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걸고 이런 식으로 가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월급을 확 깎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공룡 멸종이 이제 거대 혜성이 충돌해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세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멸종했다라는 게 정설인가 봐요. 저도 이제 좀 오랜만에 이런 쪽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혜성 충돌이 아니라 이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도가 올라갔대. 10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때 해양 생물의 96%, 육지 생물의 3분의 2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대량의 온실가스는 어디서 나왔나? 화산 폭발에서 나왔을 거라는 거죠. 즉, 이 지구의 어떤 순환 사이클이 있는데, 위험한 시기가 있어요. 아, 이거 좀 2부에 다시 해야 되겠다. 너무 길어지고, 지금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끊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거의 45분이 돼가서.